같이 플레이 할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재밌는, 아주 중독성 있는 게임을 같이 플레이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얼굴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잉여민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할 게임 이름은 점프볼이라는 게임인데, 아주 간단하면서 중독성이 강한 그런 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플레이해볼까요? 뾰롱. 자, 이제 한번 플레이해볼까요 여러분들? 점프볼이라는 게임이고요, 터치를 하면 시작이 되네요. 자, 일단은 기본 난이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로.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뭐 15단계까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제 1단계부터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1단계. 근데 게임을 보아하니까 이게 공 위에 3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렇게 공을 튀기니까 기회가 하나가 사라지네. 이게 아무래도 공 위에 써있는 게 몇 번의 기회가 있는지 써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타겟 뭔가 거울처럼 생긴 거, 이거를 한번 꾹 눌렀다가 각도에 맞춰서 점프 시켜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것 같네. 자, 여기 캠 때문에 안 보이시죠? 네, 여기 끝에 있는 거 장애물을 피해가지고 맞추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까지 쉽지 않나. 됐어. 자, 각도를 맞춰서 점프. 쉽네, 쉬워. 근데 이거 아래에 있는 화살표는 뭐지? 아이템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그 전자리 시간을 돌려서 내가 실패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이 플러스는 기회를 늘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각도기처럼 생긴 거, 이거는 각도를 더 늘릴 수 있는 뭐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 맨 끝에 있는 공을 맞춰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렵겠네요. 잠깐만. 야, 이쪽을 점프하면 어떡해. 자, 그럼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그럼 공을 이쪽에 튀겨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나요? 아까워. 어떡하지 이거? 기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되겠는데 잘하면? 여기를 이렇게 해서 그냥 튀기면 될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힘 조절 이런 게 없어서 좀 어려운 것 같아. 됐나요? 됐다. 이제 올라왔으니까 자, 이제 끝으로 가서 점프! 짜! 해냈어! 잘하네! 초반으로 치고는 굉장히 잘하네. 자,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저 안에 한 번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각도를 잘 맞춰서. 자, 이제 일자로 쭉 가면 되겠다. 세게! 야, 이거 약간 계속 도정 정신이 생긴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이제 벽에다가 한번 공을 튀긴 다음에 이렇게. 이게 아닌가? 자, 한번 더. 올라가나요? 한번 더. 이게 맞을 거야. 이게 맞네. 됐어. 그 다음에 자,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기회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아이템을 쓰는 거지. 기회 한 번 더 늘리기. 자, 될 것 같거든요. 한 번만 더 하면은. 자, 좋아요. 야, 역시 아이템을 사용할 줄 알아야지. 야! 잘한다. 잘해. 이건 7번이나 기회를 준단 말이야? 얼마나 어렵길래. 일단 올라가고. 좋아요. 뭐 쉽게 뭐 올라갔습니다. 쉽게 올라갔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거 진짜 7번이나 기회를 주는 이유가 있네. 어려워. 안 돼. 왜 이쪽으로 가니? 꾹 눌렀다가 터치하고 여기서 점프. 안 되겠다. 여기서 한 번에 올라갑시다. 가능할 것인가? 제발 멈춰. 야, 깼다. 야, 운이 좋은 건지 잘하는 건지. 좋아. 이건 뭐야? 여기 끝에 있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끝으로 가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됩니다, 됩니다. 어, 꼈어? 뭐야? 와, 이거 꼈어? 나 처음 봐, 이런 거. 아니, 이게 가능한 건가? 원래 이게 되는 건가요? 어, 됐네요. 버그에 걸렸나? 이것도 뭐 끝으로 가가지고, 튕겨가지고, 끝으로 가서. 너무나 좋은 것 같아. 자, 이거는 지그재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헛! 좋아, 좋아, 좋아. 안 돼, 튕기지 마. 아, 이러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 됐다, 됐다. 여기서 이제 또 끝으로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생각보다 좁아가지고, 길목이 좁아가지고. 아, 이거 다시 해야 돼. 이거 너무 어렵다, 야, 이거. 여덟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좋아서 진짜 잘했다 이번엔. 어, 좋아. 이제 끝으로. 아! 다시 원위치로. 아, 어떡해. 아, 너무 어렵다 이거. 다시 한번 도전. 끝으로 가고. 자, 여기가 어려운데. 자, 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말도 안 돼. 어? 잠깐만요, 이거 조금씩 이동해가지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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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이거 깨는 거 아니야? 느낌이 좋은데? 이쪽으로 점프하면 되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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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야, 이걸 클리어하네!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이쪽으로 한 번이라도 빠지면 뭐 죽는 건가? 공이 여기 있고, 여기 지점이 여기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나? 어? 어? 빠지면 안 돼. 어? 어? 오, 되겠다 이거, 되겠다 이거. 한 번에 깨겠다. 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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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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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리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한다 진짜. 어? 이거는 올라갔다가 점프해서 들어가는 거구만. 뭐 이 정도는 뭐. 아, 안 되겠네요. 아무래도 반대쪽에 튀겨가지고 저쪽으로 가야겠어요. 가서 이렇게 한 번에 점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아이템이 눌러지냐? 됐어, 됐어. 흠! 아,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야, 올라왔어 또. 위도치 않게. 야, 진짜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하지? 그러면은 이쪽으로 올라가서. 야, 이거 약간 진짜 긴장감 있네. 다 오. 오.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위로 올라가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올라가서.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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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이거는 깰 수가 없어. 쭉 가서. 안 돼. 약간 포켓몬볼처럼 생겼다. 공이 지금 보니까. 어, 어. 아, 이거는 제가 볼 땐 좀 끝으로 가서 아무래도 여기서 점프를 해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좋아요. 아, 하, 됐어. 이 걔도 이게 도전하게 만들어주네 이거. 아, 아, 진짜. 아, 여기서 또 막히네. 일단 일로 가는 건 맞아요. 일단 일로 가서 각도를. 네, 이건 아닌 것 같고. 각도를 조금 비스듬히. 자, 여러분들 마지막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이템을 다 써서 못 깬다면 난 진짜 문제가 있는 거다. 아, 나자 한 번 정도야 뭐.
한 번 정도야 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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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야 이건 뭐야? 어떻게 가라고? 이거 나한테 너무 어려운 숙제를 준 거 아닙니까? 제작자님? 제작자님이 이거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 아 이거 올라갈 수 있겠다. 저럼 올라갈 수 있겠어. 어? 되겠는데 이거? 아이템 써 아이템 써. 세 번이면 될 것 같아. 세 번. 세 번이면 깰 것 같습니다. 안 돼!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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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안되네요 안되네요. 자 아 이건 진짜 어렵겠는데 이건. 아 그래도 약간 성공하면 그 쾌감이 있어. 그 기쁨. 어? 이게 계속 도전하게 만드네 나를. 어어어어어어 됐네. 이거 이거 됩니다. 이거 됩니다. 자 이거 만든다면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자 나 너무 잘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을 정도로. 이게 진짜 여러분들도 다운로드 해보셔가지고 실제로 플레이해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보는 거와 달리 정말 어렵기 때문에. 자 이거 이쪽으로 점프하는 건가요? 잠시만요 이거 다시 한 번만. 이게 튀겨가지고 저쪽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대각선 점프. 좋아요. 안 돼! 내려가면 안 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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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이건 너 어려워서 못 깨겠다. 이거는 올라가는 거. 오, 됐다 됐다. 어, 드디어 왔네.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서. 아, 이거 세 번이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기회 한 번 더 쓰고요. 아이템 써가지고. 좋아 좋아. 자,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 왔어요! 야, 이것도 깨버리네. 넘나 잘한다. 오! 어, 이것도 뭐죠? 이건 아이템을 쓰자. 아이템을 쓰는 걸 보여줍시다. 자, 자, 올라가나요? 야, 이걸 일곱 번이나 기회를 준 이유가 있네. 고, 저기 지금 깨는 부분이 저기 끝에 있기 때문에. 어, 아, 이거는 의림네요 진짜 확실히. 하지만 세 번이라는 기회가 있다는 건 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딱 각도를 맞춰야겠는데. 공이 높이 뛰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자, 오, 갈 것 같아. 갈 것 같아. 잠깐만요, 돌려봐요. 일단 시간 돌려봐요. 갈 것 같죠? 저 갈 것 같죠? 아, 안 되나요? 아, 이럴 수가. 아이템을 다 썼어. 아씨, 안 돼! 안 돼, 돌려야 돼, 시간 돌려야 돼. 아니, 아, 사야 되잖아, 결제를 해야 되잖아, 돌리려면. 아, 아이템을 다 쓰고 말았군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렵다, 어려워. 생각보다 어렵네. 예! 여러분들 어쨌든 저랑 점프볼이라는 아주 간단하고 중독성 있는 게임 플레이해봤는데요. 아, 저도 이게 오늘 처음 해보는 건데, 아, 계속 이게 하게 되네. 아, 이게 깨려고 도전하고 계속 도전하고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심심한 타임이나 약간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을 때 몰래, 어? 좀 말씀은 계약이잖아요. 이제 책상 아래에서 막 게임할 수 있는, 계속 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친구들과 같이 함께 하면은 정말 더 재밌는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점프볼 한번 도전해보시고요. 여러분들 점프볼은 앱스토어 점프볼에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모바일 게임 해봤는데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쨌든 다음에는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